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저희 이남우 교수님. 네, 이남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유, 뭐,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네, 저번에 이제 줌으로 뵙고 네. 저랑은 이렇게 또 처음으로. 그렇죠. 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네. 매번 교수님 방송 즐겨봤는데 이게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린 건 처음 뵙는 네.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뵙는데 또 아까 전 시즈 캔디 또 저희 먹으라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 다녀오면서 뭐 몇 간단한 선물 산 거니까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아 너무 좋은 채널이죠. 네. 아 저는 사실 거기서 많이 또 배우거든요. 너무 자료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채널인데 네. 언제 또 저희가 지금 둘다? 어떻게 유튜브 활동 계속?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3%에서 커버하는 내용 중에 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다른 토픽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주로 얘기하는데 네. 이제 국내 주식들 중에서 좀 이슈가 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확대 개편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패널 도 모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1, 2주 내에 약간 다른 모습으로 저희가 여러분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예. 그래서 교수님 어떤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오늘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네. 뭐 장이 이미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긴 하지만 그래도 월가에서 가장 뭐 영향력 있는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그 논리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면 아마 이제 올해 내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퍼가 내려갈 텐데 이제 그런 그 논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우리 투자가들 저희 청취자분들이 리비안 많이 들고 계시고 요즘에 속도 좀 상하실 텐데 그 뭐 아주 전설적인 그 헤지펀드 매니저 소로스가 자 4분기에 이제 집중 매수를 했다가 이분도 한 1조 원 손해를 봤다고 이제 네. 공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뭐 바로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뭐 진전의 기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관점을 그 우리 관점에서 항상 이걸 보는데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유럽의 EU 관점에서 보는 게 맞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가 이슈인지 간단히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뭐 상반기 내내 장이 좀 불안할 테니까 저평가된 좀 저렴한 주식이 뭔가 이제 찾아보다가 그 한국에도 이제 디벨로퍼들이 있잖아요. 현대산업개발, 뭐 그 대림, 뭐 이런 데들, GS. 근데 미국의 디벨로퍼들이 상장된 회사들이 꽤 있는데 여기들이 퍼가 지금 다섯 배입니다. 평균. 미국 주가 중에 퍼가 다섯 배인 데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펀드멘털 상당히 괜찮은데 요거를 좀 하여간 좀 톱다운으로 업종을 좀 살펴보고 막 깊이 있게 기업을 들어갈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한 어떤 S&P 500의 어떤 하얀 조정, 예, 그 논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그 이제 저희 아침에 하는 월스트리트 라이브에서 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장이 뭐 낙관론이 팽배할 텐데 월가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이죠. 2022년을 놓고 볼 때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양대 산맥이죠.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골드만은 계속 장이 좋다. 그래서 5100 그 2022년 말에 지수를 찍을 거.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한 9% 더 올라간다고 봤고 모건 스탠리는 기업이익의 증가는 계속 되지만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결국은 퍼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이제 강조를 해서 퍼가 22배에서 20배로 내려감으로써 지수가 4,400까지 하락할 것이다. 지금 보면 지수가 우리가 4,400이니까 모건 스탠리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는 뭐 한 7, 8개월, 8, 9개월 남았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골드만의 그 투자 전략가가 뭐 한 30년 한 베테랑이에요. 근데 골드만은 항상 좀 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강세장을 부르다가 올해 연말 S&P 500 지수를 5,100에서 4,900으로 낮췄는데
근데 항상 이제 전략가들은 또 이래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아,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전망을 바꿔서 나의 그 모델의 이제 변수가 바뀌었다. 이제 항상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인용을 한 게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네.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한 네 차례 했다가 이제 다섯, 일곱 차례. 지금 그게 뭐 컨센서스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목표 그 주가의 퍼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기존 전망은, 아,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주가를 예측한다는 거는 올해 연말이 되면 2023년의 EPS를 갖고 우리가 전망을 합니다. 보통 한 1년 그치 앞에를 내다보니까. 그래서 232달러의 EPS 곱하기 22배를 원래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수가 5100이 나온 건데, 변경된 전망은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좋았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네. EPS가 좀 더 상향 조정이 돼서 240달러고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퍼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20배를 준 게 이제 4900인데 제 생각에는 퍼를 이거보다도 좀 낮춰야 될 가능성이, 이제 금리가 진짜 7번을 페드가 연준이 올리고 올해 연말에 10년 국채가 한 2.3%, 골드만은 2.25 간다고 보는데 2.3, 2.4 가면 퍼가 20배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래서 이제 지수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네. 골드만의 분석을 보면 S&P 지수의 퍼와 여기 이제 검은 선인데 그것과 10년 미국 금리를 실질 금리로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하면 이제 거의 상관관계가 완박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퍼가 내려와야 되고, 2019년, 20년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오면서 퍼가 14배에서 22배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좀 과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normalized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략가나 애널리스트들이 아니면 펀드 매니저도 이러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갖고 목표 주가를 계산한다.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올해 퍼가 작년보다는 낮아질 테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주가가 지수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게 어려울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는 이 내용 전해주신 말씀과 조금 궁금한 부분이, 저는 아무래도 증권사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 미국 지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의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편인데, 현재 골드만삭스의 멀티플을 20배로 하향하는 게 금리 인상 7회를 선반영했을 때 이 정도의 조정이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실제로는 4회나 5회 정도로 끝난다면 이거보다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의 증가율이 또 여기서 더 중요한 변수니까 지금 이제 이익의 증가율이 한 5에서 10% 예상되는데 그거보다 특히 마진이 스퀴즈가 되면 더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소로스가 네, 리비안 투자로 1조 원 손실을 또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로스는 전에 메릴린 칠 때 우리 팀에서도 여기 아시아 소로스 이제 아시아 팀을 서비스했는데 그 제가 뭐 직접 조지 소로스는 만나지 못했죠. 근데 그 소로스가 리비안 투자를 이제 작년 4분기에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큰 펀드 매니저들은 분기마다 13F라고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이제 보유 종목이 바뀐 것을. 근데 튜도라고 여기도 큰 매크로 헤지 펀드인데 여기도 이제 리비언을 샀다고 취득을 했는데 네. 2천만 주 정도 샀으니까 한 2조 5천억 어치 사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한 1조 원 정도 평가 손을 본 걸로 몇 달 사이에. 반면에 이제 알파벳 아마존은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뭐 잘못 트레이딩을 한 거죠. 근데 저희는 뭐 제 생각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그랬던 헤지펀드 중에 아팔루사나 뭐 론파인 이렇게 이제 월가가 주목하는 스톡 피킹하는 헤지펀드들이 리비안을 샀다 그러면 주목을 하는데, 소로스는 매크로 트레이딩 하는데고 이건 종목 잘 고르는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 여기가 뭐 자기 해야 그 자기 잘하는 거 아닌 거 딴 거를 하다가 좀 실수를 했네. 그러니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소로스 이런 데도 뭐 이제 그 이분 개인 돈이거든요. 요즘 다 패밀리 하우스 자기 뭐 외부 돈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데도 실수를 많이 한다. 예. 저는 좀 궁금한 게요. 혹시 이제 소로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직도 매매를 하지는 않으시겠죠?
본인이 예, 그, 직접 해요. 왜냐하면 직접 하시는 한 6, 7년 전에 네. 제가 메릴린지에서 아시아 이거 관리할 때 네. 그때는 이분 아들이 맡아서 했는데 아들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 내놔. 그래갖고 본인이 직접 전체 총괄. 물론 개별 종목을 고르지는 않죠. 근데 큰 그림 리스크 관리를 해서 최근 1, 2년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까지만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아. 아들이 하던 업무를 뺏어서 본인이 직접 해서 다시 수익률이 아주 좋아졌죠. 그런데 네. 교수님 저는 그 미국 이런 투자 문화에 대해서 개인적인 존경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국내 사실 금융권에서 뭐 시니어 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나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실제로 뭐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 보면 90대인데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미국은 그런 나이에 대한 제한은 확실히 좀 한국보다는 좀 덜 영향을 받는 게 맞을까요? 뭐 나이 많다고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 뭐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도 60대 중반이니까 네. 언니가 아니고 할머니죠. 90대들 이렇게 몇 천억 몇 조 단위의 이사결정을 직접 하시는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좀 존경심을 표하게 되는 그런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방송을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꼭 한국도 뭐 조금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아직까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되게. 네. 아, 요즘에 60대는 사실 누님이시죠, 아직. 그렇죠. 네, 아직 영이죠, 영. 네. 네. 60대 남자분은 형님이십니다, 형님. 네, 이남 교수님한테 형님이라고 하시잖아요. 할 수 없고. 네, 알겠습니다. 박수님 긴장하세요. 긴장이 너무 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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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소식 이어가시죠. 네, 자 네. 오늘 이제 최근에 또 러시아, 아 이게 유럽 가스 공급의 또 아킬레스건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관계가 또 이게 많은 수싸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화면을 이제 보시면요. 네, 네. 뭐 이 우크라인이 여기 보면 이제 그 핑크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제 빨간 그 원형이 그 러시아 그 군대 그 이제 전진 배치된 군대 수입니다. 여기 이제 큰 동그라미가 5천 명인데, 그러니까 270도로 지금 포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오늘 좀 올라가는 게 뭐 일부 군 작전 하던 부대가 이제 본 그 자기 부대로 자대로 복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극한 대치는 안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상당히 러시아나 미국 다 모두 직접 그 전면 대결은 상당히 피하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게 그 전쟁,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뭐 전쟁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상당히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데는 러시아가 요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뭐 자식 같은 데인데 왜냐하면 옛날에 그 소련 연방이었으니까 나토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토 가입을 하면 미국이 전략적인 미사일을 배치해서 이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 러시아의 안보 안전 보장을 이제 서면으로 보장을 해달라. 근데 이게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화돼서 더 커지고 그럴수록 통제하는 비용이 자기 이제 위성 국가 들을 더 이제 그 러시아는 통제를 하고 싶은데 다시 옛날에 그 소련 엠파이어를 좀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푸틴이.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가 받아들이기 없기 때문에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러는데 전쟁 가능성을 또 낮게 보는 데들은 너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면 그 대가가 크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할 것이고 러시아가 경제가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석유 수출도 못하고 가스 수출도 못하고 인플레가 많아지면 진짜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국제적인 고립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전쟁 가능성과 이제 전쟁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팽팽한데 우리가 이 사태를 유럽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러시아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3위이기도 하지만 그 세계 전 세계 천연가스 교역량의 25%를 차지합니다. 근데 유럽은 석탄을 때우진 않아요. 발전에. 이제 아시아는 우리나라 보면 석탄을 많이 때우죠. 근데 유럽은 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가 아주 주요 그 발전 그 원이어서 이 부분을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녹색 선들이 네. 러시아에서 가스 파이프라인인데 서유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서유럽의 의존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서유럽 입장에서는 되게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끊기면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
나라가 취약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EU 입장에서 이 거를 이제 자기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독일이 가장 취약합니다. 독일은 천연가스 의존의 50%를 러시아에 하고 이태리가 46%. 그러니까 G7에 들어가는 나라 두 개가 아주 취약하고 반대로 영국, 스페인은 거의 의존을 안 해요. 다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미국과 가까운 카타르가 우리가 공급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공급을 막으면 그 대신 우리랑은 장기 계약을 하자. 이제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다른 대안으로는 이제 노르웨이, 뭐 미국, 알제리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결국 보면 그 명분이 중요하다. 미국, 러시아 다 전면전을 원하진 않는데 근데 최근에 한국도 뭐 그 정부의 신뢰도가 낮지만 서구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의 자국 국민의 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최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잘하는 게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일 때도 보면 사이버 그 공격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전을 이렇게 막 그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전쟁의 나라티브를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미국이 좀 말로만 립서비스를 하지 바이든도 우크라이나 한번 날라와 달라고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실제 병력은 우크라이나에 그 투입을 안 시키고 그래서 진짜 뭐 관심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유럽에서 뭐 KLM 같은데 화란 네. 항공사 같은데는 이제 취항을 중단하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경제를 압박해서 좀 망가뜨리려는 그런 그 부분적인 성공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면적으로는 안 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 명분을 미국과 러시아가 챙기고 그다음에 EU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치명적이니. 자국의 그 발전에 그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그 가스 공급이 러시아에서 끊기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네. 그 어디 뭐 다른 리서치를 보다가 제가 오늘 찾은 건데 네. 1941년 진주만 사태에서부터 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 뭐 그다음에 9.11 사태 이라크 전쟁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던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러한 그 지정학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 당연히 주가는 급락을 합니다. 근데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를 보면 평균적으로 두세 차례 한 60, 70년 동안 보면 주가는 점진적으로 회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최근에 뭐 한 10에서 15% 미국 주가가 빠졌고 여기서 혹시 전쟁이 나면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가가 더 빠지면 그거는 상당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예. 네. 교수님 공유해 주신 자료처럼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에 관한 고민들이 대부분의 자료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 너무 두려워하고 시장을 탈출하려고 고민하기보다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 일반적으로 더 맞았다. 과거의 경험에서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아 이게 또 매수의 기회다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꿈틀꿈틀돼서 제 마음이 아 여기서 또 이제 아 좀 더 이제 깊게 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교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저희 준비해 주신 또 미국 주택 디벨로퍼의 어떤 현황을 또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 최근에 CPI 지수도 그렇고 이제 그 주택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한국도 뭐 옛날에는 이제 주택 그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건설을 하는 회사들이 많고 자기가 땅을 사서 디벨로퍼가 아닌 회사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현대산업개발이나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디벨로퍼 역할을 하죠. 자기가 자기 리스크를 지는데 이제 미국은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상장돼 있고 오늘 한 대여섯 개 회사 그것을 네. 합친 이제 업종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미국은 그 건물을 질 때 특히 이제 그 캘리포니아 서부는 이제 지진이 많은 데는 목재로 이제 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목재로 기본 공사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건설 그 집 짓는 게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그 금년에 그 디벨로퍼들 그 환경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막대 그래프에서 보는 것은 연 단위로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네. 그래서 이제 2005년 6년에 아주 초화랑을 보였다가 그때가 이제 금융 위기 그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한 2, 3년 전이죠. 아. 그러고 나서 뭐 4, 5년, 6, 7년이 엄청나게 한 연 200만 구 공급이 되다가 그것이 75% 하락을 해서 한 50만 호 공급으로 공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그 이후로 지금 꾸준히 늘어나는데 아직도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미크론 사태인대로 그 모델하우스 방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많고 그 다음에 수요도 네. 상당히 지금 견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특이한 사항은 미국의 이제 큰 회사들 특히 중심으로 일부 직원은 평생 그 재택근무에 사인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일주일에 2, 3일은 회사를 나오고 2, 3일은 재택근무.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에 훨씬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 아니면 정원이 있는데 아니면 아파트. 아파트는 미국에서 콘도라고 그러는데 내가 30평짜리였으면 40평을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지금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제 사촌동생이 네. 뉴욕에 있는데 이건 이제 와서 저한테 얘기해줬던 거예요. 이제 재택을 이제 하면서 이제 회사를 이제 회사를 오미크론 이제 델타 그때 당시에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재택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재택을 하니까 이거 처음이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에 있는 그 총 책임자가 이게 회사가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괜찮아졌는데 다시 불러들이지 않고 그냥 재택을 하면서 오피스 사이즈를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죠. 임대료를 줄이고.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재택으로 하게끔 하고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더 작은 오피스로 옮겨가면서 뭐 그렇게 또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월가 은행 같이 좀 올드 스타일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올드 스쿨이죠. 그런 네. CEO가 있는 데들은 다 사무실로 불러들이는데 네. 요즘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 빅테크. IT 중심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좋은 회사일수록 거의 재택으로 다 회사가 잘 돌아가고 이런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영구적인.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은 내가 평생 은퇴할 때까지 집에서 근무한다는 걸 사인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회사 갈 필요가 없죠.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네. 다른 이제 뭐 조금 큰 단독주택을 이제 개발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보여주는데 뭐 성장률이 이제 지난 2, 3년, 3, 4년 동안 고성장을 하다가 좀 둔화되는 건 맞지만 펀디멘털은 이런 주택 그 개발 업체들은 양호하다. 한국처럼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독주택 아니면 이제 그 연립주택, 콘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짓습니다. 그래서 KB홈이라고 이게 이제 KB랑은 KB.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KB. 국민은행의 KB가 아니고 그냥 KB홈인데 여기가 이제 뭐 아주 우량 그 주택 개발 업체인데 금년도에 그 전망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했고 금년 주택 판매 가격을 한 48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15% 증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신규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프라이싱도 높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제 수익성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개 회사를 놓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 최근 이제 금년 이익 추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 주택 개발업체들 디벨로퍼의 퍼가 5배입니다. 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기 높지는 않았어요. 한 10배였는데 5배면 근데 지금 뭐 업종이 펀드멘털이 문제가 있거나 재무구조가 문제가 있거나 큰 그 매크로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금리 상승 리스크 이런 건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않겠지만 올해같이 주가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퀄리티가 괜찮은 저퍼 주식을 한번 볼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을 보면 네. 여기 뭐 여섯 개 회사를 제가 골드만 분석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좋게 보고 실제 제가 모델하우스를 가본 데가 그 레나라는데 여기는 레나. 샌프란시스코의 그 조선 그 수리소를 이제 재개발하는 제가 프로젝트를 가봤어요. 한 7-80만 불짜리. 샌프란시스코도 높으니까. 근데 미국은 네. 평균 집값이 35만 불입니다. 그래서 아까 KB 해옴이 제공하는 그 집들이 조금 중산층 대상이니까 48만 불이고 한국보다는 좀 싸죠. 네. 근데 그래서 KB 해옴하고 레나를 제가 좀 좋게 보는데 뭐 업종 전체에도 그렇고 이 두 회사가 과거 5년, 10년 주가가 한 10% 중반대 매년 올랐고 그런데도 뭐 퍼가 한 5배 정도 내외니까 상당히 큰 리스크는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종목들을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서 네. 그 아마 그 금요일날 아침 월스트리트 라이브에 제가 좀 개별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어떤 그 종목이나 업종을 볼 때 항상 리스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첫 번째는 이제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할 거고 미국은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자기의 급여를 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계산을 해서 그 원금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가 집을 사기가 좀 어렵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두 번째는 이제 단기간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만 해도 33만 불이 게 최근 중위 가격이 42만 불이니까 그 이유는 이제 목재값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고 뭐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되면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가니까 그래서 좀 이런 그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업종 중에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지금 디벨로퍼 회사들이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고 당장의 어닝 리스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리서치를 해볼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듣고 약간 궁금한 부분이 국내 디벨로퍼들 같은 게 보통 그 개발 차익이라는 게 매년 안정적으로 나기보다는 뭐 3-4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수익 실현되면서 거액의 차익이 잡히거나 해서 이익 안정성이 약간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디벨로퍼도 국내처럼 약간 불안정한지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이 거기는 안정적인 게 한국은 네. 뭐 1500, 3000 가구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금호동인가 어디 프로젝트를 7조 원짜리를 이제 두 군데가 나눠서 땄나. 그러니까 조 단위로 하는데 미국은 잘게 쪼개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아파트를 짓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몇십 가구, 몇백 가구, 몇십 가구는 아니에요. 몇백 가구. 이제 그런 프로젝트고 평균 집값이 한 4-50만 불이니까 리스크가 훨씬 분산에 돼 있습니다. 아, 프로젝트의 기간도 예. 상대적으로 좀 짧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 대신 이제 그 원재료, 그 럼버, 목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최근에 인건비가 미국이 너무 올라서 이제 그런 코스트 프레셔, 원가 상승 압력은 많아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 퍼가 5배이면 최악의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봄. 올해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네. 저 이런 내용이 또 이나무 좋은 주식 연구소에도 다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대로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좀 더 네. 상세하게 아, 이나무의 좋은 주식 네. 연구소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는 시간 네, 좀 가져봤습니다. 네, 또 이제 시간이 또 10시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교수님 보내드리고요. 또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이 또 이제 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님은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도 교수님께서 다양한 주제로 또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조지 소로스 이야기가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잘 알려진 투자자다 보니까 조지 소로스 리비안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또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액티브 플레이보다는 패시브하는 매크로 위주의 전략가다 보면 크게 의미 없을 수 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쟁 리스크, 과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데이터도 좀 중요한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쟁 관련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라는 고민을 하는데 사실 데이터가 보여준 건 과거에도 이런 심리가 비관적이고 공포가 지배한 부분은 늘 기회였다 정도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혜선 팀장님이 조지 소로스잖아요. 네. 그래서 92년생이면
소 로스구이라고 했는데 네. 아 92년에 이제 92살이면 네. 근데 진짜 92살이더라. 준비하셨다니까요. 네. 장외 선팀장이 모두 준비된 남자. 아, 나 진짜 알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잠깐 보시고 저희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